지금은 제 삶이 7월 22일 3시 30분 그 이후로 정지돼 있어요. 지금 그 11년 12월에 실종되신 김한호의 아들 김홍기라고 합니다. 내일이라는 거는 생각은 안 해도 좋으니까 오늘은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자. 그럼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냥 남편의 손때가 다 묻어 있으니까 지우고 싶지 않아서요. 매달 말일 되면 남편이 달력 같은 거다 넘기고 뜯어내고 하는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하나의 흔적을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넘기지 않았어요. 제가 냉면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냉면을 먹고 자전거를 고치러 간다고 하길래 그럼 해 있을 때 빨리 가서 고쳐 갖고 와. 알았어? 하고서는 이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간 시간이 3시 30분이에요. 그리고 5시 52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자전거포를 찾았는데 문 닫았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집으로 와.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저는 그냥 동네인 줄 알고 제가 그때 거기가 어디였어? 하고 물어봤으면 그 전화 주인한테 바꿔달라고 그래서 거기 어디냐고 물어봤으면 멀리 있었으면 제가 가서 데리고 왔을 텐데. 이거는 진짜 꿈에서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지금은 제 삶이 7월 22일 3시 30분 그 이후로 정지돼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게딱 멈춰버렸잖아요. 제 순간 일시 정지된 거예요, 지금. 일시 정지. 옆에서 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는 모습. 어떤 날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자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였고. 우리 남편이 잘생겼거든요. 아, 당신 눈썹이 참 이쁘다. 내 눈썹하고 바꾸자.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고, 말을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찾는다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고 할까? 자전거는 어느 도로든 다갈수 있잖아요. 뭐큰 길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돌아오겠지. 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오늘이 또 벌써 이틀째가 됐네요. 자전거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제가 밖에 잠깐이라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모퉁이로 들어섰을 때 자전거가 있으면 좋겠다. 힘들어서 나 집에 갱신이 왔어 하고 기진맥진해서 누워있으면 좋겠다.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며 돌아서서 자전거가 안 보일 때 없네. 오늘도 없네.
어디서 못 찾아오는 거야. 세상은 잘도 이렇게 돌고 돌고 해가 뜨고 지고 시간도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간 우리 남편은 집을 안 들어가고 없으니까 지구는 잘도 도네. 근데 당신은 어디 간 거야? 근데 왜 안 오는데? 저 혼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독백을 하는 거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살아서 돌아오면 더욱더 좋고 육신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왔으면. 전 그 11년 12월에 실종되신 김한호의 아들 김홍기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꽃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을 늘 봤거든요. 바위 틈에 이렇게 올라오는 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봐라 야, 이 돌틈에도 살라고 이래 나온다. 내 마음이었겠죠. 이게 뭐 아버지 찾지 못하는 답답함 이런 걸 막 검은색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뭐 이래 아버지 좋아하는 꽃 그 꽃이 이 색이었는데 그냥 한번 이제 몇 개 칠해놓고 또 그다음에 또 생각나면 뭐 또 그 색 찾아가지고 칠하고 뭐 그랬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날은 11년 12월 13일이에요. 오후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날 많이 추웠습니다. 앞산 버스 이제 종점에서 이제 어리둥절하게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나오니까 그냥 벤치에 햇빛이 드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 아버지가 추워서 그랬는지 그냥 문이 열려 있는 아무 버스나 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는 앞산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저 서부정류장을 경유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버스였습니다. 여기는 서부정류장입니다. 그 멘트가 버스의 멘트가 나오자마자 그 손님이 후다닥 내리더랍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평생을 가장 오랜 기간 계셨던 곳이 한일여객이라는 시외버스 회사입니다. 실종 당시 황일 한 오후 4시쯤 서부중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군의 서점에 가서 누구를 찾았답니다. 거기까지는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여기서 어디로 나가셨는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죠. 아버지였으면 만약에 이제 내가 없어지고 아버지가 찾는다면 중단했을까 봐 한 석 달 넉 달 가니까 지치게 되더라고. 바위를 미는 느낌. 아 벌써 내가 이런 한계에 도달하나. 그래서 내가 되게 미안합니다. 손잡고 다니고 더운 때는 양산 씌워주고 비 오게 되면 우산 씌워주고 뭐 추울까 봐서 이렇게 덮어주고 초록의 알츠하이머로
예, 그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만 3년이 됐고 뭐 1분 전이나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사진을 봐도 이제 그 본인도 예, 알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족 관계에 돼 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로는 구분을 못하는 옷이라든지 이렇게 신발 신고 하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도와줘야 되고 그 가만 놔두게 되면은 앞뒤가 바뀌거나 이제 우아할 옷이 바뀌어서 입거나 모든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북구의 상태에 저쪽 도봉구까지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갔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봉구 쪽에서 찾아서 이제 보내줬던 기억도 있고요. 제외하면서 이제 경찰이 이제 데려다주니까 본인하고 경찰하고 친한 줄 알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그 많이 그 대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전남 해가지고 이제 케어를 하려고 이제 하게 됐거든요. 한 7시 반 되게 되면은 가정 요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태그를 찍고 가정 요양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집에서 보호자가 돌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 놀이터에 나와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아침 먹으러 가는데 집사람이 아침을 김밥밖에 안 먹으니까 김밥집에 가서 김밥 먹고 1시쯤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이제 점심은 또 이제 집사람이 칼제비나 칼제비만을 먹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2시간 한 4시까지 좀 더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더워도 그 코스는 계속 유지가 돼요. 집사람한테 바라는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냥 본인 자신 예. 그를 잊지 않았으면 감정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는 그겁니다. 단지 지금같이 오늘같이 그냥 계속 같이 지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거는 생각은 안 해도 좋으니까 오늘은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자. 그럼.